안녕하세요. 모비티의 카스텔링입니다. 요즘 최고의 화제거리 현대 아반떼 중에서 고성능 스포츠 모델인 N을 만나러 왔습니다. 고성능이고 스포츠 성능을 만나려면 어디서? 네, 맞아요. 서킷에서 만나야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사실 저는 니르 서킷 빼고는 잘 안 가요. 서킷 제 체질 아니거든요. 자, 뒤에 보이시죠? N 서킷 익스피리언스. 그럼 진짜 다들 칭찬 일색인데 전혀 깔 게 없는 아반떼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수요일 아침으로 열심히 달려서 강원도의 인제 서킷으로, 아 진짜 멀긴 해요. 용인도 사실 조금 멀다 느끼는데 송도 이런 곳에 좀 차려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바로 싱가포르 느낌 나는 거 아닌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죠. 사실 뭐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된다고 지금 난리긴 한데 자동차 쪽도 엄청 힘드네요. 뭐 브랜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축소하거나. 근데 이번 N서킷 체험에서는 완전 비대면으로 거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되네요. 이제 미리 엔진을 켜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기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모든 차가 배기음이 방방방 거리는데 아 이것도 느낌이 좋더라고요. N 전용 색상은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실물로 봐야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햇빛에서 다 봤는데 각 빛에 비치는 거에 따라서 제 느낌에는 호불호가 좀 크게 갈리는 색상이 있었어요. 기대가 되는 아반떼 N 서킷 체험. 시작하기 전에 아 사실 니루만 제일 좋아하는 저 카스텔링이 인제 서킷 잠시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총 길이가 3.9km인데 직선이 약 680m이거든요. 직선 초고속 영역을 맛보기에는 뭐 영함이 아마 1.1km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근데 인제의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고저차하고 깊은 코너 라인이 있어서 이 재미 요소에 따라서 다른 서킷보다 마치 저는 니르를 수백 바퀴 달렸지만 이 인제 통해서 조금 니르처럼 달리는 이 재미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제 서킷이에요. 가보도록 해야 되는데 아, 교육이 좀 길긴 길어요. 자, 시작됐습니다. 벨로스터 앤 인스트럭터 파랑 차를 인솔로 해서 총 5명이 저희는 졸졸 쫓아다니면서 각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이에요. 아반떼 N과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슬라럼, 제로백, 긴급제동, 뭐 런치 컨트롤 이런 거를 살피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또 감성마력이라고 하죠. 감성마력, 신마력을 쭉 올려주려고 이렇게 장갑까지 준비하고 이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진행에서는 일반 모드에서는 시속 40이고요. M 모드에서는 50으로 주행하라고 했는데 이 구분에서 특히 RPM의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 강도가 달라서 타이트한 느낌 그리고 빠른 선회를 체험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느끼게 됐죠. 같은 속도로 갔었을 때 이 휘청거림이라든지 타이트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50 이상으로 막 달렸어요. 일단은 속도는 제가 더 잘 아니까. 그 다음에는 런치 컨트롤 이제 체험이에요. 예전에는 고성능 혹은 슈퍼카만 탑재했다는 그 런치 컨트롤을 이제 아반떼 N이 품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뭐 슈퍼카, 포르쉐 뭐 여러가지 막 다 타고 사실 런치 컨트롤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몇 번 썼을까? 지금도 손에 꼽힐걸요? 뭐 슈퍼카 라인 다 타봐도.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반떼 N에서는 많은 재미 요소를 넣었다는 것 그리고 제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제로백이 5.3초예요. 근데 뭐 스타트가 느린 저 입장에서는 6초 이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이건 그냥 체험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속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브레이크가 확실히 좋다는 걸 이 큰 구경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N에서 최고 크기로 넣어서 아주 신뢰가 가요.
지금도 긴급제동 테스트를 하는데 밀리는 감보다도 일단 섰다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몸이 앞으로 휘청거리는 그런 거. 인제 주변에 장점이 있어요. 사실 와인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N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시켜 주려고 이제 인스트럭터가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킷보다 매우 재밌었어요. 여기서 각종 욕철이라든지 사실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바닥의 노면 상태, 코너, 가속, 감속, 추월, 뭐 팝콘 소리까지 다양하게 다 느낄 수 있어서 이 제가 좋아하는 공도에서 너무나 재밌게 탔다는 거죠.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고성능을 만들기 위한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즉 정리되지 않은 하드코어 성능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반떼 N은 일반 모드에서 편안함으로 그냥 아반떼 N으로도 여친과 천천히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N 모드만 딱 놓으면 이제 막 돌변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BMW M을 양의 탈에 쓴 늑대라고 표현하는데 아반떼가 막 늑대까지는 사실 아니고 오바이긴 해요. 근데 양의 탈에 쓴 늑대 탈에 쓴 하이에나 느낌? 그래도 거칠고 날이 서 있고 달릴 줄 아는 하드코어 성향을 갖춘 애예요. 사실 하이에나도 매우 거칠고 야수스러워요. 그 안에 재미도 있고 진짜 야수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진 성능에서는 사실 스펙이 낮아서 하이에나급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일반 운전자 기준으로 한다면 이 느낌적인 느낌은 사실 늑대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늑대죠. 근데 조금 온순해. 왜냐면 안에 있는 심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근데 다루기에 거칠거나 뭔가 아직 품고 있는 강렬한 야수는 M한테 있는 거고 이거는 끝까지 쓰면서 재미를 주고 잘 달리고 잘 서는 딱 안성맞춤인 하이에나라는 거죠. 인스트럭터를 믿고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가속도 더 심하게 해보고 일반 공도인데 막 이제 세 자리 영역까지 가죠. 가속도 더 높게 해보고 극강속도 해보고 감속 없이 막 코너도 돌고 했는데 아 딱 좋았어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안성맞춤이었어요. 어디에서? 한국 도로에서. 그러면서 아반떼야. 여친한테는 그냥 준준형 세단 끌고 온 차분한 남자인데 집 갈 때라든지 여친이 막 불러. 그럼 졸라 빨리 가. 물론 포르쉐나 M이 더 빠르게 가겠죠. 순간가속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봐요. 저는. 어디서? 한국 도로에서. 비교를 더 해볼까요? 썸타기 막 시작할 때 이 M모드 보여주면 100% 썸녀는 이 남자 운전 거치네. 차도 막 이러네. 하면서 오히려 놀랄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는 아반떼 이 준준형 차 탄 건데 소리가 막 이래. 즉 거의 차인다는 소리지. 근데 내 여친이야. 이제 나를 알아. 근데 여친을 태우고 오빠 믿어. 잠시 삼기슬 오르락내리락 해주게 하고 N모드 딱 놓고 조금 봐도 속도 올리면서 팝콘까지 튀기잖아요. 100% 반응. 섹시하다고. 난리 날걸요? 진짜예요. 새롭게 보게 될걸요? 너 남자다잉. 이런 느낌이라고. 다시 정리할까요? M모드로 아반떼 N을 탄다. 그럼 재밌다. 이게 한 줄 요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력도 280마력이라서 참으로 알맞게 쓰는 스펙이에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해요. 어디서? 한국에서 아주 딱 좋다는 거죠. 뭐 이게 계속 칭찬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반 점수는 아주 좋아요. 근데 좀 길게 타봐야 되긴 해요. 예전에 벨로스터 터보부터 N도 타보고 막 심하게 돌리고 진짜 난리 부르스 쳐봤거든요. 놀랬어요. 터보 때는 냉각수 끌어 넘치고 연료 컷해서 가속 안 되고 N도 뭔가 삐그덕거렸거든요. 뭐 아반떼 N은 한 두세 시간 더 타보고 나서 좀 쥐어짜봐야 욕을 하는데 일단은 아주 좋아요. 일단 견적 계산하기 전까지는 매우 좋다는 거죠. 서킷에서는 필수 항목이 무조건 한 개 있어요. 장갑? 아니요. 드라이빙 슈즈? 아니요. 아 물론 쓰레빠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게 헬멧이에요. 저는 뭐 사실 제 전용 헬멧이 있는데 독일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빌려줘서 아주 좋게 참여했습니다. 발라클라바라고 불리는 두건도 또 제공해 주셔서 뭐 저도 있지만 딱 좋았는데 이게 이름이 막 어려워요. 발라클라바 뭐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전쟁 시에 모래나 추위를 막긴 용도에서 사용했던 거를 지금은 헬멧과 이제 얼굴면허 구분하기 위한 그리고 위생 용도로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안전도 물론 껴있죠. 근데 유명 유튜버들이라든지 기자 출신 몇몇 안 쓰더라고.
이 당신의 얼굴 각질이 헬멧이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붙게 되려나? 꼭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준비가 되면 기대하고 고대하던 서킷 체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일단 아반떼 N을 서킷에서 만나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미 요소를 풀 충전한 스포츠 세단이에요. 그리고 각 부분 요소들이 그 재미 요소를 다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 아반떼하고 강성 구조하고 기본 세팅 자체가 다르긴 해요. 거기에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등을 더 업그레이드로 올려놓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좋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PS4S를 타는데 역시 다들 칭찬 일생이 타이어죠. 그리고 휠하고 브레이크 등이 아반떼 N 전용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벨로스 N들이 이제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공유가 안 돼 아쉽게. 이건 아반떼 N 전용이고 휠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바꿔야 하는 옵션이란 거. 따로 또 안 된다는 거야. 우선 워밍업으로 일반 도로를 달려봤는데 그냥 조금 더 한계치가 높은 아반떼 세단을 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브레이크하고 타이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일반 세단하고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 워밍업을 하니까 N 모드가 더 기대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모드로 갑니다. 결론부터 말할까요? 기존 N들보다도 확실히 차이를 두고 있고 그 감탄한다는 코나 N도 아반떼 N이 나온 순간에 아 베타 테스트였구나. 그리고 역시 차급이 무지 중요하다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급이에요. 아반떼 N은 코나 N에서 불안한 쏠림이 있었던 게 아반떼 N에서는 거의 느껴지지도 않고 이 서킷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현대차에서는 체감상 그리고 재미상 가장 즐거운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다 부정 못할 거예요. 뭐 깔려고 해도 딱 안성맞춤이라는 말밖에는 깔 게 없어요. 그리고 직접 다 보셔야 해요. 소리를 듣고 N모드 놓고 엑셀 브레이크 다 눌러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재미 요소는 수십 가지 운전 기술을 잡아주는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요즘 차의 운전으로 당신의 운전 실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대평가. 특히 M이 서킷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거든요. 왜냐면 진짜 지 실력들인 줄 알고. 그럼 진짜 이제 까보려고 하면 무조건 다들 가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각 튜닝 파츠를 나누면 뭐 레인식 느낌이 나는 좋은 시트 두 개에 100만원 사고 브레이크에 휠 세트 막 거의 2-300에 싸는 거예요. 이러면 어라? 이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풀옵션은 필요 없다고 봐요. 물론 제일 좋아요 풀옵션이라는 게. 근데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넣고 서킷에서 실력을 쌓으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튜닝의 끝은 사실 순정이 아닌 자기에게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으니까 연구원들이 수차례 실험으로 잡은 걸로 순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보고 실력을 쌓으면서 진짜 잘 잡아가면 딱 자신에게 맞게 조율된 튜닝차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물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엔진 자체를 드러낸다는 게 함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반떼 N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하이에나. 딱 서킷에서 배우면서 입문하면서 즐겁게 타면서 공도에서도 사실 막 좋아요. 너무 즐거워. 재미나.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뭔가 파츠가 날아가도 현대니까 당일로 고쳐줄 수 있는 서비스에 믿음이 간다는 거죠. 자, 서킷에서 파츠 날아가서 수입차 탄다고 해봐요. 일단 일주일은 잡고 들어가요.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자, 이번 N서킷 체험 행사 관련 영상 어떠셨나요? 니르만 달리는 이 카셀링이 최대한 느껴보고 왔는데 그 느낌이 좀 잘 전달되셨을까요? 결론은 뭐 일단 타보세요. 그리고 옵션도 잘 구성해보세요. 좋은 차예요. 진짜 재미나요. 그럼 이상 모비티의 카셀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질문이나 무언가 써주면 다시 카스텔링이 등장하겠습니다.